하루 평균 3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충북도내 국도상에서 차에 치여 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와 보훈국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도내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모두 1,206건으로 하루 평균 3.3마리의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충북에 설치된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는 23곳뿐인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